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춤을 추면서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노래를 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이거든요. 저는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보컬 트레이너 김성훈이고요. 저란 사람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그냥 뭔가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는 그런 가창력 있는 노래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서 그걸 해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제 이번 앨범은 뭔가 이렇게 달달한 EDM 장르곡, 그래서 그렇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멋진 퍼포먼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아, 제가 제 노래만 욕심있게 들려드리려고 했더니 아니래요. 그래서 유명한 팝곡을 들려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나름 급하게 어젯밤에 부랴부랴 준비를 했어요. 진짜 어젯밤에 준비해서 제가 순간 만약 노래하다가 제가 막 에이, 예, 막 이러잖아요. 그럼 전화 래퍼나 가사 까먹은 거예요. 아, 나 진짜 걱정도 죽겠네. 제 노래는 걱정 안 되는데 걱정도 죽겠네. 아, 유명한 제시 제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Burn It Up 들려드릴게요. 후!
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!